작년 12월 달에 하우스에다가 쪽파 심어 놓은 게 지금 4개월이 되니 길쭉길쭉하게 커서 다듬어서 뽑아서 다듬어서 쪽파 김치 하고 있습니다. 요게 알도 별로 이렇게 없으면서 하우스에 심으면은 요게 참 좋아요. 통통하니 아리지도 않으면서 파는 쭉쭉 길게 뻗어 있습니다. 약도 한 번도 주지 않은 완전 무공해 쪽파랍니다. 쪽파김치 할 겁니다. 소금에 절였다가 물기 빠진 쪽파를 이제 쪽파김치를 담글 겁니다. 찹쌀풀 써서 양파 3개랑 갈았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홍고추를 말려놓은 거 내가 믹서기로 갈았습니다. 여기에 단 거는 달고나 좀 조금 넣고, 파김치는 달고나 넣어야지 맛있어요. 그다음에 멸치액젓 넣고 버무릴 겁니다. 효소는 매실 액기스 담그는 거 효소는 넣고요. 이렇게 버무럭 버무럭 하면 됩니다. 파김치 담그기 엄청도 쉬워요. 여기 해가지고 버무럭 버무럭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쪽파김치 4kg 담그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가가지고 익은 다음에 먹으면 맛있어요. 쪽파김치 4kg 완성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담가준 것 같아요. 아삭아삭하면서 맛있어요. 쪽파김치 4kg 완성입니다.